네, 안녕하십니까. 호드렛 서울 캠퍼스의 양동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이런 내용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창업 벤처 정책인데, 사실 이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고민했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럼에서 지향하는 점이 뭐냐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일하는 이제 도시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뭐냐면, 이제 이 포럼에서 SH 공사의 어떤 먹거리의 어떤 테마나 그 주제를 좀 잡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좀 잡아보자라는 게 이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그 벤처 대학원에서 이제 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창업, 뭐 벤처 생태계 이쪽에서 SH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래서 SH 공사의 원래 이름을 보면 주택 도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공간하고 그다음에 도시 부분에서 이제 상공간 내지 사무공간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그 역할들이 있을 걸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부분을 활용하면서도 이 창업 벤처 생태계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국 경제에 대한 얘기는 뭐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가 보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이제 중간에 이건 돌발 변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게 공간을 흔드는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창업에서 생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걸 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 이건 이제 이쪽 창업에서 생태계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H에 이런 걸 하면 어떠실까라는 내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한국경제는 이건 뭐 포괄적인 내용에서 아는 분들이 있고 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있어서 어떤 대기업들, 미국 경제를 견인해왔던 대기업들이 거의 한 30, 40년 간격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뭐 GM에서 AT&T로 갔다가 뭐 아마존까지 바뀌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 업체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1890년대 두산서부터 어디 지금까지 계속 장수를 하고 있고, 뭐 네이버나 카카오 정도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아주 뭐 네이버 중심 기업이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경제를 견인하는 그 대기업들은 스타트업에서 출발해서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위한 프로세스 자체가 이제 원활하게 굴러가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오래된 분들이 오래된 기업들이 이제 너무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기업이 커지게 되면 이제 혁신하고는 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동이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되고 있어서 어떤 선순환이 이후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보면 뭐 테슬라가 도요다 자동차보다 시가 총액이 크고 아마존도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제 미국은 기업의 선순환들이 빨리 이루어지고 이제 저희는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 사실 여기 있는 이 CEO들은 사실은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기업가들이에요. 반면에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은 유산을 물려받은 자산가에 그러다 보니까 혁신하고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한국 경제를 조금 어렵게 하는 이제 그런 요인 중에 좀 주된 요인이 아닐까. 뭐 이거 말고도 요인이 많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라의 그 경제의 어떤 경쟁력을 보면 타국에 비해서 상당히 다 떨어져요. 영업이익률, 뭐 이런 것도 떨어지고 있어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좀 바꿔봐야 되는데, 이걸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창업해서 생태계 쪽에서 이제 제가 계속 방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그 정부 지원 정책을 보면 그 4세대 지원 정책에 대한 어떤 플라스틱, 그러니까 철학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어떤 반창고식, 땜빵식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걸로 과연 이 경제 시스템을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카노미스트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한국 경제의
문제 점을 얘기했는데 뭐 여러 가지 점이 있지만 이제 재벌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다라는 이런 점들 그다음에 뭐 여성 참여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보는 건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프티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데 그냥 이제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 신적 정신 인사가 굉장히 많아요. 일본은 우리보다 더 심하고 예를 들면 뭐 자민당의 그 일본 지배가 거의 4~5년씩 돼서 일본이 지금 계속 애를 먹고 있는 게 너무 오래돼서 불이 오래 보여있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 쪽에서 얘기하는 걸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저희 나라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코노믹 그 패러다임 자체를 한번 판을 흔들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패러다임이 불균형 경제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로 만들어진 사단형 경제 구조. 그 삼성의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현대자동차의 1차 유입해서 각 이런 구조로 그동안 효과를 발휘해 왔는데 더 이상 인도하고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낙후 효과도 별로 없고 또 우수 인재들은 다 대기업으로 빨려 들어가고 뭐 약간 불평등 단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균형 경제 성장의 본질입니다. 즉 대기업하고 중소벤처 기업이 거의 같은 수준의 상호 유인하는 상호협력도 그러니까 그 포지션이 가까움의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런 예로 들 수 있는 건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벤츠 자동차에 들어가는 3만 개의 부품 중에 A 회사 벤처 기업에 A 부품이 안 들어가면 절대로 벤츠차가 근무하지 않는 그리고 그 특허를 전부 A 벤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평적 균형 벤처 성장 협정을 써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한국판 애플 뭐 페이스북 에어 비행기 같은 이런 업체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이런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너무 오래 한국 경제를 견인해 가려고 굉장히 힘이 들어요. 나이도 노세하고 기업 범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스타트업에 있어서 세계적인 이제 대기업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 스타트업들이 나오게 되면 기존의 어떤 부동정성이나 양극화라든가 일자리라든가 복지 이런 부분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그 경제가 아주 안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나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작은 희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시가총액들 중에서 이렇게 새로운 기업들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대기업이 아니고 스스로 스타트업에서부터 출발한 기업들의 어떤 시가총액들의 순위들이 또 올라간다든가 그리고 올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코로나 기간 그러니까 2월 19일에서 6월 20일 코로나 기간 동안 그 시가총액이 증가한 기업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이런 기업들이요. 바이오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다 시가총액이 증가했고 이런 기업들이 바로 스타트업 그러니까 대기 기업서부터 쭉 대기업까지 올라가요. 이제 구글 애플 에어비앤비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이제 보이고 있다는 게 저희에게 좀 희망이고 이게 이제 시장, 이게 좀 보다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SH 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라는 걸 이제 잠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까지가 이제 요 앞까지가 이제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코로나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천이 나올 때까지는 결코 종식이 안 됐더라. 그러니까 종식이라는 의미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겠다. 계속 이 코로나는 우리가 이제 안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10인데 코로나 뭐 100이 됐든 1000이 됐든 그걸 안고 가야 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바이러스와 우리 경제 개방사에서 끊임없이 그냥 그 밀당이 하면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안고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는 세계화 자체가 좀 태도가 될 거고 국가간에 이제 교류가 적겠죠. 그리고 디지털화, 비대면화를 갖고 이게 일자리를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뒤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기존의 전통 산업인 뭐 기존의 종교 산업, 뭐 이상하게 갔는데 종교 산업, 교육 산업, 오프라인 유통 산업 이런 것들이 다 폭망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부나 지시나 대칭의 양극을 더 무섭하게 가져올 걸로 생각이 돼요. 반면에 또 스마트하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최근에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G에 관련된 거, 이재명 산업, 그 다음에 SOC의 디지털. 요 SOC의 디지털 부분이 SH 공사의 역할이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개가 정도를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저희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혁신에 의한 그 최신 기술 기업, 그러니까 고기술 기업이면 겨우형이 있다. 그래서 이게 입자의 창출하고 마음대칭 이런 문제가 현 정부의 고민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이 창업이나 비즈벤처의 철학이나 방향이 좀 보이지 않고, 그냥 과거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산업들을 그냥 육성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뉴딜 자체가 3R에서 뭐, 지금 부재에서 부재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거죠. 사실 이제 각종 무슨 재난 자금에서 부재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이 개혁이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인식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뛰어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균열적인 성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벤처가 서로 균등한 위치에서, 균등한 위치에서 성장하는 이런 큰 그림화에서 사업이 중소벤처 제안이,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SH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도 저와 같이 그냥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하나의 이제 뜬금없는 얘기 하나는 이제 이 부분도 사실 보고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뉴딜을 하면서 이 개혁으로 넘어가고 리커버리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장벽을 넘기가 굉장히 조금 힘이 들겠죠. 그런데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대북에 있어서 SOC 부분. 다행히도 오늘 또,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미국인이 얘기한 것처럼 대북 협력, 둘이 알아서 해라라는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그쪽에서 인프라 쪽에 관련돼서 이렇게 SH가 같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면서 우리도 혁신할 시간을 벌잖아요. 최근에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뭐 이런 얘기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세부적으로 내려가 보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호황 산업들 기본적으로 다 원격입니다. 원격 근무, 원격 의료, 이제 원격 교육 뭐 이런 것들이고요. 사양 산업들 기존에, 물론 이런 기존 산업들이 끊임없이 지금 변신을 막 하고 있습니다. 왜 온라인에 맞춰서 이재명은 변신하고 있는데 기존 거는 거의 다 무너질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생기는 변화들이 이건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저는 요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SH 공사 입장에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제1공간이 주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제2공간이 사무공간 내지 사업공간입니다. 제3공간이 쉽게 얘기하면 뭐 스타벅스 같은 커뮤니티 공간인데 이 부분이 다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지금 오프라인 수업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학생이 서울에 수업을 계속 받고 있어요.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주공간이 학습공간이 됩니다. 옛날 대학교 도서관이 담당했던 부분을 집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무공간이 어떻습니까? 원격 근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집이 사무실이 된 거예요. 그럼 사무공간은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100% 뭐 100원어치의 인터넷을 내고 사무공간을 썼는데 예를 들면 대부분이 그 원격 근무를 하게 되면 30% 뭐 35원어치의 공간만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사무공간에 기능공간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 다음에 주 공간도, 제가 이제 줌으로 이제 수업을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 연구실이 아니고 집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배경에 대한 인테리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책상에 팍! 이렇게 책이 엇갈려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존의 그 집 구조가 주거 플러스 사무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공간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SH에서는 좀 심각하게 찾아봐야 될 거라고, 앞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뭐 변화 부분은 그냥 한번 뭐 나중에 한번 편하게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X축을 보시면 그 50번째 사망자 이후에 이제 지나간 날짜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요거 핵심은 뭐냐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점점 이 사망자 수가 어디 정점에 이르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일부 종식이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10분은 종식이 되겠지만 20, 30, 40이 계속 나올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이 정체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자의 숫자가. 그 여기까지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얘기고요. 네, 이건 그냥 뭐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고요. 요즘에 또 혜택이 그렇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SH 공사에 계신 분들이 이쪽에서 뭔가 먹거리를 찾는다고 하면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아셔야 되잖아요. 대미상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의 중소 혜택이라는 얘기는 30년에 나왔습니다. 30년. 대체라는 얘기는 없었고, 중소 상고 업자는. 뭐, 그 당시에도 이제 일제시대 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약사, 간단한 약사는 60년대부터 쭉 해서 뭐, 그 네이버, 뭐, 구글에, 네이버, 뭐, 그 다음에 뭐, 뭐죠, 카카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사실 저희 나라는 요 시점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2000년대입니다. 이때 이 코스닥 지수인데요. 한번 크게 성장할 기회가 있었을 때, 소위 말하는 IMF 직후에 그 벤처 버블이라고 우리가 이끌어지는 그 시대에 이 버블을 잘 키웠으면 우리나라의 한국형 구글, 애플, 페이스북이 나올 수 있었고 그런 기업들이 대기업의 역할을 커버링 할 수 있었는데 이때 그냥 잃어버린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나더 스타트업을 지금 다시 현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이 너무 나이가 많고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혁신 자체가 이제 많이 안 이루어지니까 아까 미국의 예에서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제 기사 1980년대부터 2020년까지 50년간의 이제 기사의 빅데이터 분석을 뭐 제가 한번 알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여기 요거 하나 보시죠. 여기 창업 부분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프로젝트 부분인데 급격하게 그 기사 수가 증가하고 그만큼 이제 정부의 관심이나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2020년은 이제 6개월밖에 안 지났으니까 이게 당연히 이게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고 이 중소벤처에 관련된 이제 그 연관어 분석을 좀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이 부분들이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다 정부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중소벤처 생태계는 정부에서 키워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실리콘 밸리 같은 경우에 구글, 애플,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같은 것들이 미국은 사실 정부 지원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돈 버는 건 자기가 돈 써야지 국가가 왜 돈을 주냐라는 기본 논리이거든요. 현재도 뭐 구글, 애플, 페이스북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봤는데 거의 이 정부 지원 사업이 많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이 연관어들을 쭉 보게 되면 다 정부 얘기죠. 중소벤처에 관련된 것들. 이게 이제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제 생태계의 한계입니다. 여기 이제 민간 베이스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정부에 있어서 이제 저희 나라의 같은 경우에 이 창업 생태계의 성공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통계 지표가 있는데 저는 이제 복잡한 통계 지표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보는 걸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유니콘 기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으로 성공해갖고 아주 세계적인 대기업이 된 경우를 유니콘, 그 다음에 데카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려져요. 그래서 전 세계에 보면 430개 정도가 있고 미국이 한 200개 정도 있어요. 근데 미국의 저기 GDP하고 한국의 GDP를 비교해보면 한국이 미국의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GDP하고 보면. 그럼 우리가 미국이 200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중소벤처 자체가 제대로 성장하고 육성이 되어졌다면 이거의 10%니까 몇 개 정도가 있어야 되는지 한 20개 정도가 있어야 되는지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11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우리 정부가 지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1개밖에 안 돼서 좀 더 우리가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바로 이겁니다. 실패에 대한 공포입니다. 실패, 창업 실패에 대한 공포. 창업 성공률은 일반적으로 이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5% 정도예요. 우리가 뭐 실리콘밸리는 막 20, 30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지역도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로 5% 정도예요. 그러니까 95%는 망해요. 그런데 왜 그 실리콘밸리는 그렇게 창업을 많이 하냐면 바로 이 공포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공포의 차이가 생기냐면 저희는 각종 지원 방식이 다 융자 보증 방식이에요. 그래서 창업을 쉽게 하게 되면 그 단어는 동의어로 뭘 불리냐면
기념불량, 이혼, 그 다음에 뭐 태백산의 6개월간의 잠정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럼 미국의 경우에는 걔네들 우리보다 더 뛰어난 현인들이냐? 그게 아니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 각종 지원 방식 내지는 이제 시장에서 그 자금 조달 방식이 투자 방식이에요. 그래서 망해도 미안하지만 그처럼 이렇게 치명적으로 인생이 이렇게 등이 가는 좋은 것이냐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창업 생태계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이걸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쪽 생태계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소벤처를 지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매년 20조 원으로 정부 지원과 민간 부분 빼고 그래서 엄청난 벤처 기업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성과로 얘기하면 그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좀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이 그림은 X축이 그 벤처, 중소벤처 기업, 창업 기업의 질이에요. 그러니까 양이에요. 양, 퀀티티. 여기는 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쪽 Y축은 뭐냐면 GDP 그로스, 경제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벤처 기업 수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GDP 성장하고는 관련이 없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의적이지 않다고 복잡한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이 스타트업이나 창업기업, 중소벤처 기업의 질이 뛰어나야 그것이 GDP와 관련이 있다라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양적 그 중소벤처 생태계의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데 근데 그건 이런 당연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100개 정도 키우면 그 중에 하나가 구글 애플 페이스북이 되겠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와 같은 양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국가성장이 그와 경제성장이 있어서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그냥 제 참고서만 한번 보시고요. 그럼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 중소벤처를 지원하느냐 하면 그냥 참고서만 보시면 이런 중앙부처와 이런 산하기관들이 엄청나게 아까 얘기했던 20조를 매년 중소벤처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 사업은 현재 한 2,600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지원하는데 왜 한국판 구글 앱 페이스북이 왜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 실패의 공포 때문에 우수한 친구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이것만 해결하면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매일에 있는 대학들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안 가고 공사에 안 가고 공무원이 안 되고 스탠퍼드 대학이 그런 식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연구 활동을 스탠퍼드에 있으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반반 정도에 창업하고 취업을. 근데 그 취업도 유사 취업이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글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 친구가 5년간 있다가 도망갈 건가 아니면 구글에 남을 건가 그걸 구분해서 남을 애들 뽑아요. 왜냐면 창업이 자기 목소리, 자기 속에 있었는데 일단 구글에서 5년간 월급 받고 모든 지식을 받은 다음에 네트워크 만든 다음에 나오겠다는 그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관련되려고 하는 게 구글 인사 담당자의 고민입니다.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합이.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요건 이제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얘기할게요. 그 SHM